슬록은 인간에게 대드는 동물이 아니라 도망치는 동물이었습니다. 인간은 이 슬록과의 동행을 자청했고 조금씩 길들이기 시작했죠. 그러나 슬록은 인간과의 동행을 허락했지만 소나 말처럼 우리의 갇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슬록의 길은 유목민의 길이 됐고 천막 유르트와 함께 툰드라의 초원을 떠도는 것은 유목민의 숙명이 됐죠. 찾아온 손님을 그냥 보낼 수 없어 급히 살만했다는 슬록고기. 예쁘네. 스파시바. 아, 고스. 예, 잡초래 하이야. 나우와. 잘 봤어. 어떤 양념도 없이 그저 물에 살만했을 뿐이라는데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쫄깃하고 부드러운 맛입니다. 말 그대로 툰드라의 맛이죠. 냄새도 전혀 안 나고요. 최고예요. 정말 맛있어요. 네. 여기에 할아버지가 조금 전 구워냈던 따끈한 빵이 더해집니다. 스파시바. 빵 위에 연어알을 올려서 술록고기에 연어알에 좀 호사스러운 식사입니다. 야, 정말 좋다. 아버지 최고예요, 최고. 에이, 너무 답답하지 않겠냐, 마구리. 야, 버럭 벌렸어. 건강해지는 기분이야. 가장 허름한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맛을 전해준 할아버지. 고마워요. 하여튼 오랫동안 건강하셔야 돼요. 어쩌면 마지막 유목민이 될지도 모른다는 할아버지. 뭐냐?